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과 그에 맞는 대응 전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가까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영상에서 공개해 드릴 거니까 이 종목도 잡아 가시면은 이렇게 좀 재미없는 움직임들 나올 때 소액으로 조금씩 매매해 보시면은 충분히 조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대한전선 영상에서 고려시멘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제 고려시멘트 바로 다음 날에 30% 급등이 나오면서 자, 한 100만 원 투자하신 분들은 30만 원 정도, 500 투자하신 분들은 한 150만 원 정도 하루 만에 벌어 가셨어요. 자, 이러한 좀 단기 급등주 제가 또 괜찮은 놈으로 하나 골라 왔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매일같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가 흐름 여러분들에게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박 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뭐 힘내라, 화이팅 해라, 이런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올라갑니다. 우상향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 차트의 저점과 고점을 보시면 우상향은 맞죠?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고,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고, 올라가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조정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이 AI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멘텀 나와줄 거고, 그럴 때마다 원전주는 조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뭐 체코 원전 이슈나 국내 신한울 3사기 이슈들, SMR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원전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건데,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가긴 올라간다. 자, 그런데 떨어질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게 중요한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마냥 저점에서 매수를 처음 했다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가서 위에서 파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은 되겠죠. 자, 다만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되냐? 추가적으로 비중을 채워야 돼요. 쉽게 말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비중 늘릴 거쌀때 하자.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 포착 지표가 포착이 될 때, 이럴 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평단가 여기입니다. 15,000원 부근. 자, 여러분들, 평당가가 15,000원이면 현재 2만원이 넘죠, 주가가. 2만 850원인데, 충분한 수익 나오겠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세력 포착 지표만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괜찮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요 지표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드릴 거고요. 자, 제 번호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010-4123-8575.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지금 바로 핸드폰에 저장하신 다음에 저한테 지표로 딱 손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지표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내드릴 거니까 지표 설정하셔서 괜찮은 자리들 조금 뜰 때마다 매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아니면은 그냥 제가 영상 찍어드린 영상들 보시면서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고 있다 혹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럴 때마다 추가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 그냥 제가 운영 중인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을 잡아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판단이 되고, 자, 오늘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캔들 현재 좀 음봉 나면서 빠지고 있죠. 자, 아직까지는 조금 원하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그런 거 고려할 자리 아닙니다. 일단은 관망하시고요. 만일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고 싶다. 2만 원에서 하세요. 2만 원까지 빠진 다음에 반등 나올 건데, 자, 이때 요때 이제 추가 매수 하시면서 비중 한20% 정도 이 정도 태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대응 전략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목표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는 이 구간, 23,000원 구간인데요. 얼마 안 남았죠, 사실상. 그래서 1차 목표가 돌파할 때 비중의 3분의 1 정도, 여러분들의 총 비중의 3분의 1을 한번 입주를 하시고,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 전에, 이런 조정 자리에서 추가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좀 실시간 대응 브리핑 다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어서 요 단기 급등주 한번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7거래일 이내로 10%에서 최대한 40%에서 50%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일단 재료가 너무 좋고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67,600원이에요. 주당 가격은 조금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시총이 6,000억대예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이고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일단 이평선 정배열 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나왔었는데 기준봉의 윗부분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딱그 시작 자리죠. 저를 추가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두산 특별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아,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특별 종목이 궁금하시구나, 이거 알려드려야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특별 종목 알려드릴 거니까 받아가신 다음에 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수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다 난 지켜만 보겠다 그럼 실제로 올라가는지 지켜보시면 돼요. 자, 어차피 제가 급등 나온 후에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겁니다. 투명하게 실제로 제가 우리손 FNG 고려시멘트 전부 다 이제 급등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 종목도 급등 반드시 나오니까 여러분들 소액으로라도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분한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함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분한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자,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 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의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 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